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로 오시는 분이든지 누구든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미얀마 분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만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 분들은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한테 그 리더들이 와서 그냥 수시로 와서 물어보고 그러한 새로운 출입국 법무부 정책에 대해서 그 SNS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분들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하는 률이 90%입니다. 근데 미얀마 분들이 방글라데시 분보다 두 배, 2만 5천 명 정도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10%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총 0단계, 단계 레벨, 레벨이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국어 교육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한국 사회 이해 문화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 변경 문제라든가 한국어 어려 능력 검증을 할 때는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한 것으로 대체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교재비, 책값만 냅니다. 모든 것이 무료로 합니다. 참여 방법은 소시넷이라고 사회통합정보망이라고 우리 네이버 검색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하시고 레벨 테스트 하시고 아니마 인터넷에 디스트리뷰로시인 또 발로알에서 멤버원이야래 멤버원이로마 그래서 레벨 테스트의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군화별의 레벨 0,1,2,5 그건 배 레벨 센시래수라고 아니 멤버원이로시인 사무에피로야래 피비라네 그의 레벨 띠기도하위수로시인 참여 시간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전일반 아침에 9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일요일 반도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0시간 이내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한국의 최장 여러분들 오시면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한국어를 100% 배워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미얀마 베트남으로 계속 지금 인건비 때문에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코리아마가 아쿠디 내가 찾아 알록마이나 바타조노 로간테나니 아냐이 두루와 차부이 이로마 돈네니 바레. 우리 기업체가 한국의 기업체가 미얀마에 간 기업체에는 바로 여러분들 같은 인력이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쿠디마 시네 두리에 근데 문제는 한국어를 몰라서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 나가 있는 베트남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체가 저희들 기관에 한국에서 일한 노동자들 중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 좀 추천 좀 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통합 프로그램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 생활 문화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따로 예, 그 다음에 비닐 제품 따로 플라스틱 마이가 디단 그 다음에 병 종류 따로 그 다음에 책 종류 종이 같은 이런 핏파지 이런 거 박스 같은 거 이거 따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주지나 회사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한국 땅에서 무엇을 잘못하면 전체 미얀마 사람 전체가 다 욕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미얀마에 한 20회 정도 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나쁜 행동을 하면은 저만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한국 사람 전체를 욕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면서 미얀마 분들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초질서, 교통질서, 또 그 재활용 분리수거, 그 다음에 술 먹지 말고 네, 이런 문화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이주민들만 전문으로 고충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고충 상담을 하면서 고용주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미얀마 분들이 가장 열심히 말없이 묵묵히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한 분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선하고 착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 미얀마 분들이 2, 3년 전만 해도 4,000명에서 4,5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렇게 2만 5천명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있는 고용주들이 미얀마 분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 하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들 기관에 와서 저한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